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요 니코로빈 레진 버전, 이제 SD 버전입니다. 자상 라인은 아닌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한데 그냥 레진 버전 중국산 OEM 피규어입니다. 정품이 아니고 가품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에 이하람님이 이거를 보이면은 가져와서 리뷰를 해달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눈에 띄어서 댓글 보고 찾다가 가져온 건데, 댓글로 이제 뭐 보여달라고 남겨주시면 구할 수 있으면은 구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박스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. 안에도 그냥 이렇게 핑크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따로 파츠가 뭐 있거나 관절 라인은 뭐 얘도 역시 아니고요. 이런 그냥 SD 좀 작은 버전으로 나온 레진 따라 나온 버전입니다. 칼이 어딨더라? 칼을 갖고 와야겠네.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얘가 걸쳐있는 식인데 빼볼게요. 뒤에 날개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날개가 이쁜 것 같고, 파츠라고는 이 얼굴밖에 없어요. 파츠는 요 얼굴만 있습니다. 요 눈 감고 있는 얼굴만 이렇게 있어요. 되게 이쁘게 잘 나왔죠? 일단 요 파츠는 없고요. 일단 얘 얼굴을 보시면 얼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쁘게 되게 잘 나왔어요. 뭐지? SD고 얘네 라인은 다 컬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얼굴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요. 살짝 얘 같은 경우는 페인팅 미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데 뒤에 이거 맞춰서 그냥 꽂으면 되는 식이라 별거 없네요.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이름이 다른 자상들은 써져 있는데, 아니 그 레진 버전들은 써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은 없고 그냥 요 해적 마크만 안 보여. 어쨌든 요 마크가 있습니다. 여기는 해적 마크 같은 게 있어요. 자, 어떻게 보이지? 됐다. 어쨌든 요 에이스 마냥 비슷한 회장 마크가 있고, 요건 이제 파도 이런 거를 표현한 거겠죠?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요런 칠까짐이 조금 있습니다. 요런 칠까짐이 살짝 있는데 요런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. 이 칠까짐은 괜히 이런 거 딱 뭐 닦아본다고 닦으면 여기 다 벗겨지니까 그냥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. 비슷한 색으로 칠하거나 뭐 이런 식이 제일 좋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쁜 것 같아요.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되게 포스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거 없고 무게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다른 그 SD 자상 라인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고, 이런 날개 여기 안쪽에 이런 게 보이는 게 살짝 아쉽네요. 이런 게 아쉬운 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디테일도 되게 좋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흠잡을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얘네 라인들은 대충 뭐 괜찮다 싶으면은 구매하셨을 때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저는 눈 감고 있는 것보다 뜨고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도 여러 개 같이 모아놓으면은 진열해두면 되게 이쁘니까 하실 분들은 하나 말고 여러 개 사서 같이 진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얘네들은.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